엄마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분이야. 근데 우리 따님을 넣어주셨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 희한하게, 두 분이서 서로 라이벌처럼 느껴지듯이 보여져요. 누가 더 열심히 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나. 그리고 그 결과물을 누가 더 먼저 빨리 주나. 이게 엄마와 딸 관계가 아니라 라이벌이야, 지금. 그래서 엄마도, 야, 나도 너 혼자 키웠어? 애기? 나너 혼자 키우면서 나 이만큼 여자로서 하면 난 정말 너무 열심히 잘산 거야. 나 멋있지 않아? 이러는데, 엄마, 나도 엄마 밑에서 엄마 바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잘 왔잖아. 그럼 나도 진짜 착한 탈이지 않아? 이게, 똑같이 똑같이 얘기했어? 이게 두 분이서 너무 커서 솔직히 보기 좋아. 그래서, 안 맞을 때는 당연히 안 맞겠죠. 엄마와 딸 관계 안 싸우는 어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다 싸워. 하지만 희한하게 서로 또 애증 관계인 것도 있어. 서로가 그 아픈 마음을 되게 안쓰러워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고 나는 이게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따님을 봤을 적에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회들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들어올 거지만 본인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만큼의 기회들은 생각보다 덜올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욕심이 조금 적당이면 기회 오는 거에 있어서 만족해서 그 안에서 고를 건데 얘는 욕심이 엄청 많아. 근데 이게 나쁜 욕심이 아니야.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욕심을 부리면 그건 안 되지만 얘는 뭔가를 하면서도 욕심을 부리는데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스스로 지치지 않을까. 내년에는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 본인 스스로가 조금 내 스스로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여기까지 갈것 같은데, 가고 싶었는데, 왜난 이렇게밖에 못 왔지라고 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생각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 괴로운 것뿐이지 남들 노래는 쟤 뭐야? 엄청 잘 됐었어. 나가 보여.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저 정도면 됐지. 왜 그래? 이렇게 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본인이 만족을 못한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운이 나쁘진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일거리를 엄마랑 따님은 만들어서 해. 그냥 누가 일거리 주는 거 가지고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자꾸 찾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일거리를 만들어. 설령 거기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내 만족으로.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칭찬하고 싶고 엄마도 내 여자로서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사는 거 봤을 때는 엄마로서의 인생과 여자로서의 인생을 봤을 때는 열심히 산 사람은 맞는데 엄마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의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조금 엉뚱하게 풀이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 그래. 술 마시고 자네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게뭐 술을 마시든 친구들을 만나서 내 여자로서의 기운을 풀든 뭘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쪽으로 조금 내가 사는 방향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르게. 근데 이게 극과 극이 너무 커, 엄마는. 왜? 나는 한 번씩 내 기분풀이 안 하면 엄마는 미쳐. 해야 돼요. 그게 나한테는 보상 심리처럼 들어와. 나 열심히 했잖아.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은 방탄한 내 마음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도 나는 너무 좋아. 좋아요. 괜찮아,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엄마 남자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내 옆에 두고 싶은 남자는 없어. 없어요. 그냥 나 한번 즐기고 나 한번 웃고 나 오면 땡이야. 왜 내가 얼마나 혼자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여기까지 오려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감히 나를 내가 한번 즐겁다고 네가 나의 옆에 와가지고 그거를 망가뜨리고 그거를 흐트러뜨려 이걸 엄마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엄마의 운을 봤을 적에는 그냥 딸과 엄마로서의 사는 인생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기다가 남자를 절대 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그러면 딸도 엄마한테 실망하고 엄마도 내 본인 자신한테 실망을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근데 희한하게 내년부터 남자가 더 많이 들어올 거야. 유혹이라든가
엄마가 그냥 나는 편하게 이 친구가 만날 것 같아서 만나는데 오히려 막 들러붙는다든가, 엄마가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들러붙는 싫어요. 게. 그냥, 야, 그냥 한번 즐기고 재밌게 놀았으면 된 거지. 우리 나이에 뭐가 남는다고 뭐, 부부 사이를 맬려고 해. 이 나이에도 제일 즐기면서 재밌게 살면 되지. 약간 이 주의야. 계속 끄덕끄덕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시고, 희한하게 엄마가 일적으로도 자꾸 더 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누구를 양성을 하고 내 밑으로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셔요? 지금 미용하곤 해요. 아, 미용하고. 근데 그게 더 커질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엄마가 조금은 시기적으로 그게 주춤한 것도 사실이야. 팔려고 생각하는데 아, 팔지 그래요? 마요. 그게 주춤했었어. 그래서 솔직히 재미를 못 그 봤어. 지금 원장님한테 위탁 경영 맡겼어, 1년 동안. 아, 진짜? 지역이 어디예요? 옆에. 근데 엄마가 그걸로 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약에 털을 팔아도 다른 데서라도 엄마는 또 벌릴 사람이지. 맞아요.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나 이제 일안 할래. 이게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냥 터에서 엄마가 아,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갖고 내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위탁 맡긴 거예요. 마음에 안 그쵸? 들어서. 뭐, 요 정도 수익 갖고 내가 만족이 안될 건데, 근데 안 굴러가진 않거든? 뭔가 굴러는 거 아닌데 엄마가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한테는 주춤했던 시기야. 네.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시국에 저 정도면 잘 굴러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타인들이. 하지만 나는 엄마가 자꾸 일을 더 벌린다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벌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 흔적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그 과정을 밟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위탁 1년 동안 맡겼다라고 하니까 당장 판매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한 1년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그래서 나글 쓰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 일단 하고 계셔요. 엄마한테 금전이 마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남자를 껴넣으면 엄마는 항상 걸림돌이 되실 거야. 내가 읽어놨던 것도 잃게 되고, 내가 싸워왔던 내 만족 있죠. 그것도 사라지게 될 거고, 남자를 끼면 안 돼. 그냥 한 번씩 풀고 오기만 딸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해. 사는데 따로 살면 좋다고 자꾸 하는 게 왜 있어가지고. 그러냐면, 각자의 내가 성공의 기운이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 이 기운이 서로 강하다 보면, 집이 한 집에 두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운 자체가 누가 어느 한쪽으로 먹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가끔씩 엄마와 딸 관계에 있어서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충돌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 따님이 30살이 넘어가서 이분이 정확하게 더 자리를 잡았을 때에는 본인이 좀그 잘난 맛에 그거를 조금 엄마한테 더 어필할 일이 있어. 그러면 엄마 입장에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올수 딸 있었는데 잘 되는구나. 다행이다. 조금 너가 잘난 척을 하네 마네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너 엄마 너 머리 컸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나이상으로도 독립하시는 게 맞아요. 내년에 하려고. 내년에 하셔도 상관없으셔. 서른 전에만 독립을 하시면 좋고요. 이 따님도 엄마의 도움으로 여지껏 큰 거는 맞지만 결국에는 본인도 본인 스스로 노력한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엄마는 그냥 그 자리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나도 내 노력이 없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고, 이분은 어쨌든 뭘 해도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타인한테 좀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시기 질투를 받는 것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명예를 얻으면요, 그게 부러움에 있어서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신 분들이 분명히 따라 들어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후년에는 구설이 좀낄 수도 있어요. 내후년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또 궁금하신 거. 나 내년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안 팔려가지고. 거긴 또 지역이 어디예요? 똑같이.
끝에. 근데 엄마,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 쪽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사고 팔고도 많이 없고, 월세나 전세 쪽도 많이 없대요. 이거는 그냥 우리 부동산 쪽 손님들이 말을 하는 건데, 내년이나 엄마가 차라리 내후년에 시계로 팔고 사는 그 시기가 맞물리는 게 나아요. 근데 내년 초가 아니라 하반기부터 내후년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래요. 서둘러다 보면 엄마가 손해보실 거야. 그냥 손해 볼것 같아서. 그쵸. 근데 당장 급하게 팔아야 될 그건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 하반기부터 그 후반, 초기에 해서 이거를 사고 팔고로 엄마가 맞물려. 왜냐면 엄마가 내후년에 또 성주운이 또 그게 들어오거든. 뭐예요? 문서, 집 문서 잡는 그 진짜요? 문, 그게 또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그거를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학원도 어쨌든 매매 운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집적으로 올해랑 내년 초반 중반기까지는 그 운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 그러니까 그걸 무리하게 팔려고 하다 보면 엄마가 분명히 손해가 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럼 저는 돈좀 벌어야 되는데. 돼요. 근데 엄마가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와. 뭔가를 되게 열심히 살고 많이 벌었는데, 금전운이 앞으로 마르지는 않으실 거야. 엄마가 만족을 못해서도 맞고요. 왜 우리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과정도 있고, 투자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다 따지고 봐봐. 돈못번거 아니에요. 액수로 치면 벌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학원을 차린 것도, 차렸을 때 돈을 벌었어. 근데 차리기 전에 내가 학원을 차리기 위함에 돈이 들었던 거에 메꿔지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제대로 다져 놓으면 앞으로 엄마가 55세 이후에는 돈이 계속 더 쌓이실 아, 그래요? 55세 이후에는 할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할 일이 있구나. 왜냐면은 깔아놓은 걸 엄마가 정리만 안 하시면 운영은 되고 거기서 돈 들어오시는 건 있죠. 그리고 나는 엄마가 55세쯤 되면 내가 그동안 너무 젊었을 때부터 고생했으니까 그땐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는 한것 같지만 그때 가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왜 엄마가 너무 젊은 마인드로 사시거든, 사실상. 나이와 얼굴과 엄마의 열정이 매치가 안 돼요. 그래요? 엄마 40대 초반 같아. 지금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인드 자체도 그렇고. 40대 초반 같아. 근데 50대 초반이라는 게난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엄마가 아직까지 열정이 있다.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를 다운시키지 마세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것좀 이제 해보고 싶고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하는 거는 상관없어. 거기에 열정을 또 쏟으면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그냥 취미 생활로만 끝날까 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하고 그냥 취미 생활로 하고 그냥 조금 허무한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서. 그냥 엄마가 일은 손에 안 놓는 게 좋아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왜? 엄마 사제는 계속 달려야 되거든, 지금. 근데 그거를 멈춰버리면 거기에서 뒤늦게 따라오는 스트레스도 또 있으실 내가 미나를 취미로 배웠다가 어떤 거야? 민화 너무 잘 그려서 내년에 막 자꾸 교수님이 개인전 하라고 자꾸 하는데 하세요. 그러니까 취미로 끝내지 말래잖아. 그럼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엄마 그냥 그런 재있는 도로 하는데 엄마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쵸? 거지. 그냥 취미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또 겁먹고.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할수 있을까? 근데 내가 있잖아. 취미로 끝내지 말래잖아. 엄마는 막 달려야 되는 시기라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쵸?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네. 근데 엄마는 솔직히 지치지도 않아. 그냥 순간에 당연히 사람인지라 바쁘게 살면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조금만 엄마가 그걸 텀을 두고 쉬어버리면 또다시 난 달려야 되는 기운이 분명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계속 앞으로의 한 5, 6년은 계속 엄마가 그 기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마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올 스톱돼, 다. 이해 가시죠? 그럼 그림 그려야 되네. 네.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지금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지가 진짜요? 않아. 나는 솔직히 건강 쪽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지도 않고요. 예전에 오히려 좀 내가 많이 지금 아팠어. 너무 좋은 것만 말을 해서 이게 내가 정말 잘 보고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따님한테도 그렇고 뭔가 조심을 해라 이 소리보다는 엄마 더 달려.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자꾸 말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려. 그러니까 추진하시래. 멈추지 말고 취미 활동으로 끝나지 말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거든. 그 그림을 그려야 되나 마나. 이렇게 본만 잡으면 아니야. 나 그것까지 하려고 배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엄마는 이미 하고 있어. 하면서도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 왔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다 책임져 준대. 너는 그림만 그리래. 해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엄마가 이쪽에 내 발자취도 그래도 남겼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진짜요? 내가 그랬잖아. 엄마는 자꾸 뭔가에 엄마 흔적들을 남겨서 엄마는 커질 거다. 그랬잖아. 그리고 시기적으로 딱 좋잖아요. 엄마가 지금 원래 하던 일을 어쨌든 바지 사장처럼 누구한테 맡겨놓고 내가 좀 그쪽에 지금 신경을 들 써도 되잖아. 아니,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나 포기할래? 이랬거든? 딸이 막 뭐라 했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니까. 나는 엄마만큼 그림 그리면 잠도 안 자고 그림 그릴 거야. 저도요. 저는 사람 그리라면 쫄라맨 그려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차에 원장이 자기가 위탁 경영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엄마가 할수 있는 기회들을 다 만들어진 그러니까 건데 그렇게 왜 자꾸 뭐 기회가 놓죠?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뭐지? 난 맨날 이게 뭐지? 근데 운이 너무 좋아,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하세요. 남자는 만나기만 남자는 그냥 하고. 재밌게 놀기만 해. 내가 한번 기분 풀러 다녀오고, 내가 한번 수다 떨러 갔다 오고, 그렇잖아요. 즐기고 풀고 내 기운을 여자로서 풀고 와요. 그러고 나면 내일 쪽으로 엄마는 오히려 더 에너지가 더 쏟아질 거야. 근데 이걸 풀지를 못하면 내가 남자 뭐 배우자 자리 채우지 말라고 했다고 남자를 또 끊어버리잖아. 엄마는 활기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에너지를 한번 풀고 와야 돼, 엄마는. 기운을. 그러시면 엄마 일도 오히려 더좀잘 된다. 우리 딸은 늦게 시집 가야 돼요. 아직까지 본인이 시집 갈 생각이 없어요. 나는 더 크고 싶은 욕심이 더 커. 그냥,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어. 우리 엄마가 혼자 너무 막 일찍이서부터 나 혼자 키우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높이가 올라가고 나를 좀 무시를 못하는 시점에 있었을 때, 안정될 때 만나길 바라지. 그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거래. 그쵸. 나 무시 못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이런 관계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시 이 친구 때문에라도 늦어져.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늦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되면 서로는 중후반 때할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마흔 넘어서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만 만나면 맨날 결혼한대. 근데 말인데. 그쵸. 근데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말잘 듣는 남자랑 살 거래.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게 되게 멋져 보이거든, 사실상. 따님이. 근데 여자로서 혼자 엄마 그걸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쓰려하고 여자로서 좀 안타까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엄마처럼 그렇게 혼자 외롭게는 가고 싶지는 않은 거야. 본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히 가는 거야. 실수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게. 계속 달려야 되는구나. 네, 그림 그려야 하세요. 되는구나. 어떤 미나를 그리시는지 나도 궁금하다. 근데 되게 뭔가 색감이 화려하고 화려해요. 되게 선이 선명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신기하게 똑같은 그림 색깔을 했는데도 제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대. 그쵸. 되게 뭔가 색감이 그냥 약간 파스텔 톤처럼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느낌 자체가 엄청 비비드하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딱 봤을 때 각인이 확 돼. 그 그림들이. 그러니까 추진하세요. 그것도 고민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니까 오늘 잘 오셨네. 잘못하다가는 포기할 뻔했네. 좋은 기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 되셨어요? 네.